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상도 지역군에 위치한 매각물건을 찾아달라 말씀해주셔서 오늘은 경상도에 위치한 단돈 3천만 원으로 취득 가능한 매각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있고요. 뒤편으로 아주 거대한 산이 보이고 있네요. 앞쪽으론 물도 흐르고 있으니 배사님수가 좋다는 말을 사용할 순 있겠죠?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오늘의 집은 바로 이곳입니다. 토지는 현재 세필지 매각으로 진행되고요. 지목이 모두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치증은 필요 없고요. 심지어 주택 안에 마당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앞으로 별도의 토지가 있어 텃밭 가꾸기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집이에요. 뭐라고요? 다들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럼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 도로변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집까지 걸어 들어가는 길을 보여드릴 거예요. 마을의 앞으로 농경지대가 쫙 펼쳐져 있고요. 전혀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정갈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마을이에요. 저는 현재 전국 임장을 다니고 있지만 오랜만에 보는 정갈한 마을이었어요. 가구수도 얼마 되지 않는 듯 하고요. 버스 정류장과 중앙선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왕복 2차선의 도로변도 보이네요. 이 도로변을 지나 문중의 제실처럼 보이는 곳 안쪽으로 진입하면 오늘의 매각물건이 있어요. 집까지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3m 조금 더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라고 하는 곳에 소재하고 있고요. 상세 집어는 뒤편 설명에서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이 물건은 신건으로 진행되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신건이니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매각 토지가 보이고 있어요. 주택의 바로 앞으로 위치하고요. 현재는 소유자 동생분께서 직접 사용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이 땅 또한 현황은 대지가 아니지만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고요. 목록번호 1번 토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서 봐주세요. 물론 기억 안 하셔도 뒤편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집 바로 앞으로 나만의 텃밭이라니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집 내부에도 작은 텃밭이 있어요. 소유자 동생분이 거주하고 계시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내일 것 같아 진입하지 않았고요. 주택의 주구조는 벽돌조에 슬라브 지붕, 단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98.3제곱미터로 30평대가 되고요. 앞마당 쪽으로 작은 건물은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창고로 등록되어 있고 15제곱미터로 약 5평입니다. 주택이 앉은 토지는 목록번호 2번이고 주택의 앞마당은 목록번호 3번입니다. 하필 작업이 안 돼 있어 개별 필지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창고는 2번과 3번 토지 중단부에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집 바로 뒤편으로 양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뒤편 창문은 꼭 방충망을 닫아두고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택이 앉아있는 토지와 앞마당의 총면적은 103평이고요. 집 바로 앞으로 있는 목록번호 1번 토지는 30평입니다. 그러니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의 총면적은 133평이고요. 건축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사용 승인일은 1937년도지만 현재 주거하고 계신 소유자의 동생분께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샤시 상태와 처마의 끝, 지붕 상태, 건물 외관 상태 등이 모두 상당히 좋은 편이죠.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현관문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요. 전자도 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요. 주택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의 측면은 시멘트 담장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옛날 주택 느낌이 물씬 들어요. 이런 벽은 한번 교체해줘도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혹시나 도로에 대한 걱정을 하실까봐 말씀드려보자면 왕복 2차선의 도로변, 집까지 들어오는 길, 집 앞, 그리고 측면 도로 모두 국유지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 도로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모두 즐거운 휴일 오전을 땅땅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한다고 하네요. 항공영상과 좋은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분 좋고 상쾌한 하루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와 고민들은 높은 하늘에 던져버리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려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후 커뮤니티 공지글을 확인하시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항공영상이 종료된 후 매각 물건 설명 들어갈게요.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이 정확하게 안착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앞으로 현황은 전이지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하나 보이고 있어요. 목록번호를 뒤편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지금 여기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표시면이 목록번호 1번 토지고요. 지목은 대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고요. 면적은 30평입니다. 위쪽 빨간색 경계면 주택이 안착한 이곳은 목록번호 2번 토지고요. 지목은 대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고요. 면적은 64평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주택의 앞마당 목록번호 3번 토지고요. 지목은 똑같이 대지 용도지역도 모두 동일하고 면적은 39평입니다. 주택은 토지의 경계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요. 출입구 쪽에서 시작된 도로라인은 매각물건의 측면과 전면 부분 모두 정식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대한 걱정은 일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은 목록번호 2번 토지에 안착하고요. 현재 매각에서 제외가 되지만 주인분과 협의 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지료 청구가 가능해요. 3천만 원 투자로 월 2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받는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집의 구조는 벽돌조, 슬라브 지붕에 98제곱미터로 30평입니다. 상당히 넓죠? 내부는 방 3칸에 화장실 1칸, 거실 겸 주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 날이 1937년으로 다소 오래되긴 했지만 소유자의 친동생분이 거주하시면서 아주 깔끔하게 수리하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집 상태는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렸으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 패스! 목록번호 2번 토지와 3번 토지 정중단부에 위치한 창고는 여기쯤에 있고요. 블록조의 슬레이트 지붕, 5평 정도의 면적을 가진 창고입니다. 집의 방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주택의 거실 창문에서 바라보는 방위는 남서향이고요. 앞쪽으로 가리거나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옵니다. 이제 매각물건 설명해드릴게요. 사건번호 2022 타경 11041 소재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 1245-1번지 외 두 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대지. 감정가는 3,064만원대에 진행 중이고 최저가도 신권이기에 동일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탐문과 시세평가 결과 조금 저렴하게 나온 느낌이 들고 있고요.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고 현 소유자의 동생분이자 실제 점유사용자와 지료 협의 후 월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는 2022년에 되었기에
2022년도 공시지가를 두고 계산 시 월 20만 원의 지료가 예상되지만 주택의 수리 상태가 너무 좋아 그 이상을 부르더라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만 매각인 상태고요. 세필지 총합 면적은 440제곱미터 133.1평이고 건축물의 면적은 창고와 주택 포함 113제곱미터 34평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 슬라브 지붕이고요. 사용 승인 날은 1937년입니다. 이제 지도를 통해 주변 입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두 면에 접해 있는 도로와 버스 정류장에서 진입하는 도로 모두 정식도로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가구 수는 몇 되지 않는 소형 마을이고요.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축사 등 혐오시설도 없는 청정 그 자체의 마을입니다. 마을의 앞쪽으로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요. 하천도 흐르고 있습니다. 집의 뒤편으론 악견산이라 칭하는 산과 앞쪽으론 하천이 흐르고 있으니 배산 임수 최적지가 맞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인프라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자차 이용 시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대병면 사무소가 있어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는 자차만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쪽으론 합천호가 있습니다. 합천호를 실제로 처음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매각 물건의 소재지에서 합천군청까지는 자차 이용 시 30분 정도 걸리네요. 매각 진행 중인 토지는 총 3필지고요. 위치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지목은 모두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 현황상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도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요. 3필지 총합 면적 133평, 감정가는 3,300만 원으로 평가됐지만 제시회 건물로 인해 영향을 받아 약 300만 원 정도 낮아진 3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한 번 더 유찰시킨 후 2천만 원대에 낙찰받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건물은 모두 단층이고 창고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었기에 추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주택 매입을 하던 월지료 청구를 해서 월세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요. 땅땅정보통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택 매입은 하지 말고 월지료 청구를 통해 약 2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본건은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에 소재하는 토지로 대박골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의 주택, 주변으론 전과 답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본건 모든 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과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아스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아스콘 포장도로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권모 씨가 2013년도에 전입했다고 나오고요. 현재도 집에 거주는 계속하고 계시고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등록된 점유자는 채무자의 동생으로서 부모님들이 사망 후 집을 관리하면서 점유한다고 직접 진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 관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2002년에 설정된 가압유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아래로의 권리들 또한 인수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